저도 4살 때부터 정말 피아노를 쳤고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를 부르더니 대학 교수한테 데려가라고 동네에서 가를 길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콩쿨 대회 나가면 제가 다 쓸었어요 음악으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인생의 막장 온갖 방황 정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오기 힘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예수 믿고 나서도 죽음이 안 두려워지고 수도 없이 저는 죽을 뻔했어요 뭐 마약으로 총기로 자살로 죽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독이 있는 약을 먹고 그런 경험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죠 정말 저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수도 없이 울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안정을 취하고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분노들이 안에서 막 자랍니다 저는 그 사탄의 정말 철저한 종이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저는 제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당연할 만큼 심각한 사고였고 경찰들이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얀 천을 덮어놓더라고요 난 다 보고 있는데 저를 꺼내서 앰뷸런스에다 저를 싣고 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앰뷸런스 타고 가는 것도 기억해요 제가 도착하고 저를 내렸어요 내릴 때 제가 내 뒷주머니에 내 아이디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날 저녁에 제가 퇴원을 했거든요 제 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거기 살아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났거든요 이것이 저의 삶 가운데 경험한 수도 없는 죽음의 문턱 그 마지막 얘기가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사고가 나고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을 좀 제가 했어요 한 달 정도 내가 가는 곳은 저긴 줄 아는데 운전은 딴 곳을 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 일을 한 달에 겪었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하냐면 수십 년 동안 저를 지배해왔던 그 마약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내 친구는 마약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을 죽음의 문턱까지 저를 데려가서 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뇌를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저의 시간들을 감사로 그리고 자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는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눈을 제게 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심장도 제게 주셨고 그들을 품고 안을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게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요 남들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볼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을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찬양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한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 장신대 교수로 있다 지금 미국에 사역하는 분인데 그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면서 찬양 디렉터로 세웠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배웠고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어느 시기에 가슴으로 알게 되고 그 삶이 아프고 힘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가장 무익하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에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알려진 찬양사역처럼 미국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주님을 몰랐어요 부끄럽지만 이제 고백하고 싶어서 그래요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고마움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를 착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그 험한 세상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닐 때 말로 모든 고통과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자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노래했던 저의 입술로 하늘의 기쁨과 주의 영광을 위해 이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거든요, 여러분. 집회를 갔는데 거기 올겐이 있는 거예요. 야마하 올겐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파이프 올겐이 아니라 일렉트로닉 올겐 아세요? 이렇게 리듬도 나오고 막 이러는 야마하 그걸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 하려고 피아노 바에서 쓰던 올겐이거든요 맥주 마시는 사람들 즐겁게 해주려고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만 돈과 명예와 어떤 내 것을 원하고 밖에 나가서 연주하면 맥주바에 올겐이 되고 저 올겐이 여기에 들어오니까 저렇게 성스러운 악기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뭐 힘든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정상스러운 생활을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